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40여일 지연 결정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또다시 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께 공개되는 3분기 연료 수입 무역 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한전의 전기요금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고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종 발표합니다. 일각에서는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데다가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